종단 원로 스님과 집행부, 교구 본사 등 조계종 주요 기관 대표 스님들이 불기 2568년 새해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 의지를 다졌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 주석처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불기 2568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불기 2568년 갑진년 새해 시작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종정예하 성파대종사가 주석하는 통도사에서 종단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오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종정예하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 대중들은 금강계단을 향해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불, 법, 승, 보살, 조사, 승보, 대중에게 일곱 번 절하는 불교식 세배 통화로 하례법회를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는 옛 대나무 뿌리에서 새로운 죽순이 올라오고 옛 가지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난다는 가르침을 통해 올 한 해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종단이 늘 내려오는 그 전통 하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진다 이거지. 새롭다 해서 완전히 무슨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종단에는 조계종풍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꽃을 피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종예할 가르침을 받들어 종단 화합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한국 불교 세계화를 통해 불교 중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호국 불교의 정신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 문화와 정신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혁신이고 발전임을 강조했습니다. 선을 기반으로 한 명상법을 보급하여 전 국민과 불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하고 세계적으로 글로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 9월에는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 선명상대회를 통하여 한국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줌으로써 불교 중흥의 기반을 삼고 부처님법 전하는 포교 반등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와 원로의원 스님들이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호계원장 보광스님, 교육원장 범혜스님, 포교원장 선업스님,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신도단체 대표들도 함께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단 원로 스님과 집행부,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 조계종을 대표하는 소임자 스님들은 부처님을 모신 통도사에서 종종예하의 법문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불기 2568년 갑진년 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BTN 뉴스 오영만입니다.